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송동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도 이제 수급 동향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제가 뭘 준비해 오셨는지 아실 것 같아요. 오늘은 매도 파이터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이렇게 많이 파나 오늘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사고 있는 것도 준비를 해 왔는데요. 사고 있는 것은 특징적인 것은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의 상승세. 네. 이번에도 좀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 삼성중공업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도 삼성엔지니어링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왜 오늘 또 특징은 오늘 시장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사, 무역과 관련된 종목도 네네. 있죠. 인터내셔널을 달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종목을 팔고 있냐? 정말 좀 파란색 글씨가 정말 수치가 큰데요. 많이 팔겠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은 정말 많이 팔고 있고요. 그 외 대표 종목들 현대차와 기아도 현재 팔고 있고 지난주까지 좋은 흐름 보여줬던 HMM과 두산중공업도 함께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기관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더 많이 팔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금융주들까지 현재 또 매도세가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유입이 되는 것 안에서 옥석을 가려보는 시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수급 파이터 1라운드 파이트! 좋습니다. 네. 좋아요. 힘내면서 해야겠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JR 글로벌 리츠가 만났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사, 네. 이 상사, 미생과도 같은 이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JR 글로벌 리츠, 리츠 섹터 지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 리츠 섹터 지수가 최근에 코스피랑 좀 정반대,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죠, 나름. 예, 엄청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렵게 찾았습니다, 글자 수. 여덟 글자요? 여덟 글자. 여덟 글자 종목. 네, 근데 다행히, 요즘에 제가, 저도 리츠를 좀 보고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리츠 쪽도 수급이 일단 예사롭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현재 시황이 좀 힘들다 보니까 역시나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안정적인 또 배당이 나오는 이 리츠 쪽으로도 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관련된 이제 무역업을 하는데 근데 자원 개발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자동차 철강 관련돼서도 여러 경기 민감에 관련된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서 지금의 어떤 시황에 딱 맞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적 오늘은 스포가 좀 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해야겠어요. 예, 항상 앞으로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JR 글로벌 리츠 두 종목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확인해 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첫 번째 1라운드의 승자가 됐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뭐 수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지금 수급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자리 자체도 좋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경기는 나빠지는데 이제 물가는 오르는 현상을 그렇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주 최악의 현상이죠. 원래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따라 오르는 건데 그 반대 현상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해법이 복잡한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어떤 수혜 업종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미얀마의 가스전을 판매를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로 이제 유가와 좀 연동이 돼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수록 이런 미얀마 가스전이라든지 이런 판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게는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넥스 에너지 호주에 있는 이제 에너지 천연자원 이제 광굴인데 이 세넥스 에너지 천연가스 생산 및 지분도 현재 취득을 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천연가스도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유가와 천연가스 모두 같은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이제 곡물 도정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자동차 비철 플랜트 각종 관련된 사업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흐름에 맞는 종목 중에 하나 같다라고 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있던 이 미얀마 가스전 이 작년까지만 해도 좀 계륵 같은 존재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올해 좀 이런 시황에 있어서 미얀마 가스전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지금 가격을 보시면 일단은 생각보다는 이제 그 인터내셔널 관련된 종목들 이제 상사 업종들이 그렇게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닙니다. 자, LX 인터내셔널이 사실 더 좋은 흐름이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막 제가 좀 노리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딱 거기잖아요. 예, 네. 이제 예, 돌파를 한 거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세 혹은 단기 조정을 조금 받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완전히 추세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추세를 돌파한 첫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안전 매수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첫 번 1차 목표가는 24,500원 이 전고점 부근입니다. 24,500원 부근에서 일단 1차 목표가 제시를 해 보겠고요. 당연히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목표가를 설정하면 되는데 예. 일단 손절 가격은요. 이제 2만 원. 이 라인이 깨지면 안 되겠죠.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목표가 24,5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1라운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2라운드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수급 부에터 2라운드 라인업 파이트. 제가 했습니다. 네. 놓쳤습니다. 네. 현대건설과 바이넥스 두 기업이 만났습니다. 자, 두 기업을 보면은 이거 믿어도 되나? 라고 좀 생각, 의구심이 드는데요. 한번 생각해보면. 네. 전혀 공통점이 없죠. 종목을 잘 뽑아온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전 두 종목의 공통점, 믿어도 되나로 잡았습니다. 당연히 둘 다 믿어도 되죠. 네. 물론 이제 조금 현대건설이 더 믿음직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바이넥스도 지금 장난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2022년도 실적이 상당폭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저점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 좀 상황이라서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입이 된 상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바이넥스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자, 그렇지만 현대건설도 지금 시황에 굉장히 잘 맞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건데 이제 그래도 저는 조금 가볍고 좀 가볍고 그만하세요. 실적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과 네. 바이넥스 이렇게 두 기업이 만났습니다. 스포하는 거 제가 좀 막았고요. 네. 바로 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열어주시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너무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시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 바이넥스 무시하지 말라고. 네. 그게 아니고 요즘에 너무 지금 뭐 경제 방송을 다 틀어보시면은 다 원자재, 뭐 건설 맞아요.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 조용합니다 요즘.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이 바이넥스 쪽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모두 다 양호한 그런 편이고 또 펀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좀 양호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기술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적절해 보여서 바이넥스를 가져와 봤고요. 네. 일단 올해 전 사업부가 전부 고성장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DMO를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 위탁 생산 개발 그리고 생산 등등을 이제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셀트리온의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넥스 가 이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쪽이 생산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넥스가 위탁 생산 받은 물량들이 증가를 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파트너사들도 이제 생산량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성 공장의 이 바이오 리액터의 가동률 상승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바이오 리액터는 어떤 화학 작품을 쓴 게 아니고요. 미생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발효식품들 이런 네. 걸 미생물을 사용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거는 어떠한 제품이 섞을 필요 없이 자연 자체의 미생물을 효과를 사용하는 거라서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이오 리액터라고 부르는데 이 오성 공장에 5천 리터 정도의 바이오 리액터를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가 생산량이 확대될수록 올라가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바이넥스의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꼭 투자자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가 또 이쪽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실적만큼 또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야 네. 잘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의구심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넥스 이제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바이넥스 보시면 이제 네. 또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사실 올라간 게 거의 없죠. 그래서 계속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다가 이제 바이넥스만은 좀 다른 차별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평선인 121선을 돌파 안착한 상황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위치도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제 실적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좀 안정적인 삼박자 예, 삼박자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삼박. 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넥스를 한번 꽂아봤고요. 현재가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15,500원 이하에서 일단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18,000원. 네. 그다음에 손절 가격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바이하고 있는 바이넥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이번 주 첫 번째 송도현 대표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열어주세요. 오늘의 픽 종목 한국철강입니다. 철강도 지금 흐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같이 보는 건가요? 네, 일단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요. 일단은 근데 그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제 철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철근의 시황이 매우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상반기까지 이 철근 업황이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오를수록 그 가격을 이제 정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철강의 이익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3월달 이후 대선 이후로는 가장 중요한 토픽이 바로 부동산이 될 건데 그렇죠. 이제 부동산이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뭐 어느 누가 그 대권 주자로 선정되든 간에 공급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택 수요는 철근으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철근이 이제 주택 수요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선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또 조선이 주목받고 있죠. 예. 원자재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철강의 이 철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탈탄소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이슈로 원자재 가격도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가격 정가가 이루어지는 한국철강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아직도 PBR이 1배 미만이 돼 있고 실적은 아주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아주 예. 안정적인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해 있어서 한번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철강 이게 사명만 봤을 때 철강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건자재로도 섹터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볼 수 있어서 한국철강 그럼 가격 전략도 어떻게 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21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봉은 작은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네. 바로 매집된 흔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선은 표시 안 되는데 61선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400원 제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한국철강 목표가 10,000원이고 손절가 8,4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